안녕하세요. 영수플루스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지금 가리볼디 계속 에튜드 하고 있는데요. 131번에 오늘은 다섯 번째 곡을 연주할 차례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보시면은 안단테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느린 곡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4번은 샵이 하나 있었죠. 이젠 플랫이 하나 붙어 있는 조표입니다. 플랫 하나 붙어 있는 거는 엄지만 옮겨서 불면 되니까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 박자도 4분의 4 박자라서 그냥 딱 한마디에 4개씩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유의하실 점은 여기 보시면은 숫자 3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에. 네, 그래서 한 박을 3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를 앞에를 길게 뒤를 짧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앞에를 짧게 뒤를 길게 하셔도 안 되고, 한 박자를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면 정확하게, 너무 뚱뚱하지만, 이렇게 피자를 3명이서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게 쪼개는 것처럼 박자를 3개를 다 균등하게 쪼개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쭉 불어보고 다시 섹션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메트로는 박자로 62 정도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정할 것들이 좀 있네요. 이 곡에서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파, 미, 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라, 솔, 라, 시, 라, 솔, 도, 레, 미, 라, 솔, 파, 레, 도. 저는 시, 라, 솔도 그렇지만 레, 도를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불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라, 시, 라, 솔, 도, 레, 미, 라, 솔, 파, 레, 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늘려서 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 미, 레, 도, 레, 미, 파, 솔, 라까진 갔고 시, 라, 시, 라, 솔, 도 조금 달라졌어요. 라, 미, 파, 솔, 레, 미, 파, 라, 파까지가 저는 이제 한 섹션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라, 파가 강조가 나와서 그런지 이 레, 도도 마치 그 지난번 곡에서 슬러 안에 강조 들어갔던 것처럼 레, 도 이렇게 조금 강조를 주게 되더라고요.
이게 뒤에가 패턴이 그렇게 나와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불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불어야겠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어졌어요. 이렇게 강세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위아래가 좀 통일성이 있어지죠. 훨씬 더. 그래서 일단 요게 A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곡에서 관통하는 테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한번 불어드릴게요. 앞에 돌체가 있잖아요. 돌체가 부드럽게 불어주라는 뜻이니까 그걸 좀 전체적으로 약간 말랑말랑하게 소프트하게 불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마디부터 보겠습니다. 미레도시도 미라솔파레 파미레도레파시라솔미 비슷한 패턴의 계속 상행이죠.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게 첫 번째가 피아노, 뭐 뒤에는 뭐 메조 피아노. 그 다음에 뭐 포르테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사운드도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솔 파미레 미솔 시라 솔 파미레 도 시도 미레 솔도 미레 도레 미레 미파 미파 솔은 랄렌탄도 붙어 있어요. 랄렌탄도는 뭔지 기억하시나요? 아첼레란도의 반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미레 도레 미레 미파 미파 솔 하고 17마디에서 템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자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랄렌탄도는 점점 느리게기 때문에 이 템포가 없으면은 도미레 도레미레 미파 미파 솔 파미레 도레미 파 솔라 이런 식으로 계속 느려지거든요. 노래가 끝이 없겠죠. 그래서 템포, 앞템포 이런 게 나왔으면 그 앞에는 분명히 랄렌탄도나 아니면 아첼레란도나 느려졌거나 빨라졌거나 어떤 박자의 변화를 주는 지시어가 있습니다. 무조건 세트로 나옵니다. 랄렌탄도가 나왔네? 그러면 뒤에 앞템포가 나오겠구나. 아니면은 랄렌탄도를 내가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뒤에 템포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뭘 놓쳤네. 앞에 뭔가 느리거나 빨라지는 박자표가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열의 아홉은 느려집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 17마디부터는 파, 미, 레, 도, 레, 미, 파, 솔라 하면서 다시 A 테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얘는 A-1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 테마가 나오기 전까지 다시 한번 제가 불어볼게요. 9마디부터. 메트로놈이 없으면 느려집니다. 메트로놈이 있어서 정박으로 불었고요. 뒤에 이제 템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A-1로 파, 미, 레,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라, 솔 같고요. 라, 시, 라, 솔, 도, 레, 미, 라, 솔, 파, 레, 도. 똑같죠? 파, 미, 레, 도, 레, 미, 파, 솔, 라까지 같은데 여기서 약간 달라져요. 미, 레, 라, 도, 시, 솔, 파, 솔, 솔, 라, 레, 도, 시, 라, 솔, 파로 이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노래가 나오죠. 미파라레도 미파라레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17마디부터 불어드리고 뒤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지요. 이야기를 제가 또 빼먹었네요. 방금 제가 여기 21마디에서 파, 미, 레, 도, 레, 미, 파, 솔, 라 하고 미 올라가는데 미리 준비를 안 했더니 확 빨리 못 올라갔어요. 이런 패턴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여기 똑같은 파미레 도레미 파솔라 시였죠. 라시 올라가는 거는 내가 불던 바람에서 거의 크게 변하지 않고 손가락만 딱 바꿔도 소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도약이 있었어요. 라에서 미예요. 라 라시 도레미 꽤 많이 올라갔죠. 인데 이런 상황인데 내가 마디를 빨리 미리 체킹을 못하고 이 뒤에가 도약이 있는지 모르고 배 힘을 그러니까 미를 낼수 있을 정도의 힘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박자가 늘어져서 올라갑니다. 제가 아까 부르던 것처럼. 그래서 바로 올리려면은 이미 21마디 시작할 때이 미를 생각하고 배 힘을 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가 되려면 파에서부터 준비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고칠 게 있어요. 보시면 악보가 미파솔레도 하고 미파라레도잖아요. 뒤에도 보시면은 미솔시, 미솔시 똑같아요. 계속 같은 음이 두 개가 반복돼야 돼요. 근데 얘만 미파라레도 였다가 미파솔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 곡 1번이었나 2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악보사에서 이렇게 일부러 티나게 노트를 틀리게 해놓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 저작권 문제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센스 있게 알아서 고쳐서 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미파라레도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라로 분다. 미파라로 분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레도 이 박자를 한번 볼게요. 레도 있고 지금 16분 쉼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는 16분음표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4분의 4박자니까 한 박이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분음표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4개가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레도는 이한박 안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16분 쉼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미파라레도로 부를 건지, 미파라레도, 미파라레도로 부를 건지, 헷갈리잖아요. 헷갈려요. 근데 악보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은 도의 16분음표랑 뒤에는 16분 쉼표가 합쳐지면 8분음표예요. 그 다음에 레가 8분음표예요. 그러면은 이 박자의 나누기예요. 레, 도, 레, 도, 레, 도, 레, 도. 그래서 저는 미파라레도, 미파라레도 이렇게 불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혹시나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연주하는지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은 미파라레도 미파라레도 이렇게 부시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부는 것처럼 미파라레도 미파라레도 이렇게 부시더라고요. 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작곡가 출신인 친구한테 물어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파라레도가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그렇게 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에 한번 제가 여기서부터 미파라레도, 미파라레도, 미파라레도 시라솔파미, 미솔시미레, 미솔시미레, 미솔시미레도 시라솔라. 라시라라레 솔라솔솔도 파미파솔파솔라솔라시라솔라솔파 미파솔파까지가 한 섹션으로 끊어지고요. 그 뒤에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갑니다. 거기까지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크레센도 하면서 올라갔다가 스포르장도 있고 디미누엔도가 있어서 앞에 시를 한번 강세를 주고 그 다음에 작아집니다. 파솔 파솔 파솔라 솔라 시라 솔라 솔파 미파 솔파 작아진 다음에 피아노로 파 도도라 도도 시 도도 도시라 도시시라 도도라 도도 시 도도 도시시라가 피아노기 때문에 뒤에는 대비가 되게 레, 미, 레, 도, 레, 도, 시, 레, 시, 라, 시, 라, 솔, 라, 솔, 파 하고 다시 피아노로
도도라 도도시 도도도시시라 도도라 도도시 도도도시시라 하고 데뷔되게 포르테로 레미레 도레도시 도시라 시라 솔라솔 파 라레도 미솔레도 파라레도 미솔레도 파. 여기는 뭐안 써져 있었어도 아첼레란도로 쭉쭉쭉 가야겠죠. 조금씩 빨라지면서 그다음에 점점 커지면서 파라도 파 하고 파 하고 파 빨라졌으면 뒤에서 조금 다시 여유를 챙겨주면서 노래를 내가 가지고 논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불어주시면 더 노래 재밌지 않나요?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메트로놈 맞춰서 할 때는 정박을 할 수밖에 없어서 메트로놈 맞춰서 일단 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메트로놈 없이 한번 제가 불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아첼레란도, 뭐 랄렌탄도 이런 거좀더 섞어서 할수 있겠죠? 이렇게 가리볼디 오프스 넘버 131번의 4번 한번 레슨을 해보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가리볼디 곡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해요. 연습곡인데도 정말 노래처럼 예쁘고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또 들어보시고 연습하셔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